안녕하세요, 체코입니다. 하늘에서 보시는 곳은 덤명동인데요. 덤명동에 하루 100인분 한정 판매로 신선하게 준비되어 최고의 맛을 보장하는 샤브샤브 맛집이 있다고 해서 덤명동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제주 느낌으로 데이트하기에 좋고 신선한 채소 또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예약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샤브샤브 맛집 규슈를 소개해드립니다. 규슈는 샤브샤브 전문점으로 메뉴 한 가지만 판매하는 곳이고 야외 인테리어가 정말 이쁘고 제주 느낌이 있어서 왜 인기가 있는 맛집인지 알겠더라고요. 실내 안과 별관이 따로 있었는데요. 별관은 독립된 공간으로 필히 예약을 해야 앉을 수 있는 곳으로 별관을 생각하신다면 꼭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뉴판을 보면 소고기 샤브샤브로 호주산 소고기 샤브샤브와 국내산 한우 샤브샤브가 있는데요. 금액 차이가 있어서 호주산 소고기로 2인분과 고기 추가 1인분을 더해서 주문을 했고 뒷장을 넘기면 맛있게 먹기 팁이 있는데 꼭 읽어보셔야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넣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쪽 드실 때는 벨 눌러주시면 저희가 만들어드릴 거고 부족한 야채랑 육수, 소스는 카운터 쪽에 있는 셀프바에서 추가로 이용 가능하세요. 청양고추나 와사비 드릴까요? 네. 샤브샤브 메뉴 구성은 소고기, 각종 채소들, 어묵이 나오고 노른자가 보이는 밥그릇은 마지막에 죽 끓여 먹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조태를 잘라서 이 집만의 가장 좋은 점은 야채 셀프바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채소를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분위기 좋다. 카페 같아. 그러니까 카페 음식이죠. 숙도. 아, 사실 진짜 이쁘다. 이쁘지? 아. 이거는 단호박이네. 하트로. 고기. 그쵸. 그냥 만큼만 넣고 오뎅을 어디다 넣지? 여기? 네, 뒤에다가 네. 오. 아, 끝이. 얼큰한 국물이 먹고 싶다면 따로 고추를 달라고 하면 주니까 참고하세요. 오뎅. 국물이 얼큰하네. 고추 맛이. 아, 고추 넣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고기랑 채소를 접시에 두고 와사비에 먹어도 맛있고 소스 찍어볼게요. 땅콩? 땅콩? 칠리.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가 떨어지면 6,000원 추가해서 고기 추가. 야채가 무한 리필이라서 이 집에 오게 되면 정말 채소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야채도 일단 먹을게요. 야채는 무한이랑 뜨거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숙주 국밥. 숙주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고기. 후식으로 죽을 먹을 수 있는데요. 죽을 먹을 때는 배를 눌러 직원에게 죽 해달라고 하면 직원분이 직접 해주십니다. 죽을 넣고 직원분이 한 5분 동안 저어주셔서 죽이 완전 맛있었고 혹시 짜거나 싱거우면 직원분에게 말하면 입맛에 맞게 다시 해주십니다. 아까 간 김에 기름 내사랑 와사비 고기와 함께 먹어도 맛있고 김치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남은 채소와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도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분명동에 오신다면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지만 구시처럼 야외 인테리어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은 음식점도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로 가성비 좋고 건강하게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 맛집 규슈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